어쩌면 노래는 애들 너무 많다. 다 부를 수 있어. 백반 블링 연습하지 뭐. 친구들하고 하고 싶었던 거 그냥 진짜 친구들하고 수다 떨듯이 얘기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정말 한 명 한 명 저랑 뭔가 소중한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는 소규모여서 좋다. 그쵸. 그날의 주인공 내가 아니어도 돼. 내 생일 축하 안 해줘도 돼. 팬분들이 축하해주고 싶을 것 같아서 눈물 날 것 같아. 왜요? 그래서? 요즘 눈물 진짜 많다고 하네. 항상 눈물 날 것 같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한 번도 인정을 못 해. 아니야 지금 눈물 보였어. 아 그랬어? 진짜 어떤 것까지 보여줄 수 있어? 다 보여줄 수 있어. 백반 블링 연습하지 뭐. 다쳐. 다치라고요? 다쳐. 백반 블링 하다가 다쳐. 집에 갈 뻔. 넘어져서 다친다고. 그 반지를 잘 하고 다니면 너무 감동일 것 같아. 팬들은 너랑 괜찮다. 이 반지 괜찮다. 맞아. 그런 거 경기 있을 때마다 팬들은 직관할 때 깰 것 같아. 그리고 그 월드컵을 나가서 카메라에 언제 다시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로운가? 반지 이렇게 너무 좋겠다. 문방구 가서 사왔던 몰랑이 스케치북과 색연필과 파스텔을 이용해서 생일파티 겸 팬미팅 초대장을 그려보려고 해요. 팬 가는 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란 법석을 떨면서 만들었는데 고양이가 메달을 금메달, 금메달, 은메달 걸고 있어요. 다람쥐는요, 제가 귀여워서 넣어봤고요. 수고했다, 얘들아. 에? 안녕하세요. 저는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는 김아랑입니다. 팬분들께 나눠줄 굿즈를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번째, 인생 네컷 사진과 포토카드, 그리고 증명사진인데요. 팬분들께 드리려고 인생 내 것을 미리 찍어놨었고 잘 못했다. 팬미팅을 위해서 미공개 셀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팬분들께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증명사진도 이렇게 안에 예쁘게 담겨 예쁘게? 네, 다음에 굿즈는 네 이 목걸이인데 제가 실제로 지금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리시 에브리 모먼트라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하라는 문구와 귀여운 캐릭터로 디자인을 한 목걸이 반지입니다. 사이즈를 제 네 번째 손가락으로 맞췄기 때문에 사이즈가 안 맞으신 분들은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니실 수 있게 특별히 목걸이 반지로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인 에코백입니다. 이 캐릭터를 디자인하려고 제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는지 스케이트 심지어 제 스케이트 지금 색깔과 똑같은 스케이트의 디테일 그리고 빙판 그리고 다람쥐가 빠질 수 없고 써서 다람쥐 풍선으로 이렇게 그려 넣었어요. 그냥 팬분들이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이게 기마랑 굿즈다 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함께한 그런 에코백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뒤에 있는 박스 보이시죠? 포장을 할 건데요. 네, 수작업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받고 기뻐하실 팬분들을 보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집에 갈 수는 있죠.
아, 뜨거워. 2시 44분이고요. 저는 갈 데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나와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 타는 것보다 버스 타는 걸 더 좋아해서 최대한 버스를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냥 지하철은 항상 같은 풍경이랄까? 창밖을 보면서 힐링되는 기분 느끼고 싶은데 길인데요. 역시 진짜 준비해주신 분도 너무 대단하고 찾아와서 기다려주신 분들도 너무 대단합니다. 이렇게 더운데 여기까지 찾아와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음료 한 잔씩들 사드렸는데 이걸로 부족하죠. 이걸로 부족해요.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 진짜 정말 매일 저를 감동시키는 물랑이들이네요. 지갑이 없어졌어요. 지갑이 있어야지 마지막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데 어떡하죠? 어쩐지 정신이 없다 했어. 오늘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오늘 지금 첫 끼인데 다시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연습을 한번 잠깐 간단하게 하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네요. 터덜터덜 숙소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일단 숙소 들어가서 씻겠습니다.
김아랑 팬미팅 전날 뭐 할까는 끝이 났습니다. 정말 많은 걸 했죠? 네, 피곤하네요. 그래도 내일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빨리 자고 충전해서 내일 더 밝은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게. 아, 떨리네요. 그래도 좋은 컨디션을 위해 빨리 자야겠죠? 네, 자볼게요.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하고 또 뜻깊은 하루였네요. 지갑은 내일 찾을 수 있길 바라며 자보도록 할게요. 안녕.